네, 기자가 카메라 앞에 서서 생방송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앵무새 한 마리가 탁 날라오더니 기자 어깨 위에 살포시 앉았죠? 깜짝 놀란 기자,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생방송을 이어나가는데요. 갑자기 앵무새가 아이고 기자의 귀 쪽으로 가더니 꽂혀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을 들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어허. 자, 우리 당시 상황 잠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Evidentemente la sensación con la que está generándose este tipo de cosas acá ha complicado un poco la seguridad del sector y también de lo que hoy en día se puede considerar. Yeah. 네. Se robó mi audífono. 저게 뭔지 알고 가져갔겠어요? Sí, se robó mi audífono. 기자가 앵무새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아, 네, 기자가 가져간 걸 보고 손을 뻗었는데 놓쳤습니다. 앵무새가 뭘 가져갔는지 알았는지 모르겠네요. 칠레 매체 CHV 노티시아스의 기자 니콜라스 크롬은 최근 산티아고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을 생방송으로 전하다가 일을 겪었는데요. 기자는 황당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방금 앵무새가 내 이어폰을 가져갔다라고 말했고요. 앵무새가 난간 근처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앵무새가 내 귀에 꽂혀있던 이어폰을 본 것 같다라고 진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저거 다시 찾기는 힘들 텐데. 근데요, 놀랍게도 보도가 끝난 뒤 블루투스 이어폰을 인근 풀밭에서 되찾았다고 합니다. 내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강도 사건 보도하다 새에게 강도당했다. 저 앵무새는 감옥 갈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재밌습니다.